제가 하시네요, 경주 씨. 골랐어요? 아니요, 전 하나도 못 골랐어요. 시은 씨, 뭐 하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예쁘다는 말도 지겹지?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는 누가 추천해 주신 거죠? 제가 추천했죠. 아, 네,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제가 예쁜가 봐요, 건지 씨 눈에는. 예쁘다고 말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비주얼 담당하시니까 네, 또. 네. 거울을 볼 때요. 아,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김태희로 꼭 태어나야지. 겸손한. 네. 네, 제가 요 근래 말을 들었는데, 네. 거울 보고 있을 때 요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번에 컴백하기 전에 좀 살이 원래 몸무게보다 10kg 이상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달 만에 급속 다이어트 10kg를 했기 때문에 거울 볼 때 요즘은 굉장히 뿌듯하긴 해요. 물이 오르셨네요. 네. 예뻐요. 행복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저는 이 질문을 뽑았어요. 아, 메이크업 전문가 가장 다른 멤버는 네. 누군가요? 저는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언니. 저도 저랑 좀 되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네. 나쁜 뜻이 아니고요. 맞아요. 원래는 되게 순하고 귀엽고 네, 귀여운 이미지인데 강아지 같은 그래요? 그런 이미지인데 네.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이나 지금 화장을 하면 굉장히 도시적이고 네. 제니 이름답게 네, 미국에서 로봇스타일이 가네요 갑자기. 부산 여자가 네. 네. 갑자기 변신했어요. 네. 저는요, 하나 더 뽑았습니다. 저는 훈훈한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멤버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네,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고마웠던 순간이요? 네네. 시현 씨는 그때 네. 있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되게 고마워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고마워했는데 언제지? 그게 네. 왜 고마워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플 때. 맞다. 제가 굉장히 아파서 전화도 못 받고 이제 시름 시름 앓고 있을 때 저 친구가 와서 저희 병문 안에 와줬어요. 병문 갔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었나 봐요. 초콜릿을 두 개씩 주더니 잘하라고 괜찮다고. 사실 병문 안이 되게 고맙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되게 불도 안 켜진 공간에서 되게 깜깜하게 아 어디 아파? 이러면서 그러다가 초콜릿만 받고 왔다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니 씨. 네,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이에요. 노래 소개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네. 이번 타이틀 앨범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아왔는데 저희 이번 신곡 이별 극장은 네.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여자가 굉장히 애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비앤제이만의 색깔로 그런 공허하고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여자 입장에서 다들 표현했지만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이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가비앤제이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저희 신곡 이별 뮤직비디오 보면서 저희 가비앤제이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헤어지자 그 말에 깜깜해지고 눈물이 범벅 빗방울 흠뻑 내 맘도 젖어가 거리에 많은 사람 우는 여자 처음 보는지 하나둘 힐끗 불쌍하게 나만 쳐다
영화에서 나들던 뻔한 이별의 한마디 듣게 될 줄은 몰랐었어 돌아와 안아줘 이번엔